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배그룹입니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 서안지역을 완전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시간으로 오전 5시에 드니프로강 동안으로 철수했다고 했는데요. 일부 러시아 군부대가 아직 탈출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몇 명이나 러시아군이 남아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의하면 철수는 3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2만 명의 러시아군과 3500대 군사장비가 이동했다고 합니다. 현재 철수를 하지 못한 러시아군은 사복차림을 헤르손 곳곳으로 흩어졌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 에서도 이 사복 차림의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많다고 판단하여 남부 전선에서 더 전선을 확장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이 사복 차림의 러시아군들을 모두 소탕하고 전선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전투 의지를 상실한 징집병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탕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위성 이미지를 통해서 드니프로강 다리들이 모두 파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추가 반격을 저지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군이 이 강을 도하해버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요새가 없기 때문에 크림반도까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공위성 이미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러시아군은 드니프로강 남쪽의 2차 방어선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탈환을 성공했기에 앞으로는 서안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쪽에서 T1501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에서는 M14를 따라 헤르손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헤르손과 여러 정착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는데요. 현재 헤르손 내부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진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식량이나 무기들을 들고 나와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헤르손 시내에 진입하는 헤르손 레지스탕스들이 우크라이나군을 맞이하여 동시에 헤르손 시내로 진입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당분간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러시아 부역자들을 체포하여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이 굴욕적으로 탈환되니 러시아 내 강경파들은 이에 대해 큰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각종 SNS와 텔레그램에서는 철수가 합리적 판단이라는 러시아 정부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언론에서도 전쟁에 패배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는 것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큰 피해를 받은 군부대가 징집병 군부대 에 이러한 비판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부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1월 11일에 크레민나와 스바토베 방향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야이드네, 키슬리브카, 볼로디미르브카 인근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곳은 스바토베 북서쪽 28km 지점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를 공략하기 위해 군부대를 직결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대규모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크레민나에 대한 공세를 펼치기 위해 위력 정찰을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들 이러한 사실을 자각했는지 근처의 군 병력을 직결시키고 있어서 대규모 전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전쟁 지속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 군수품에 대한 공격을 주로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 10문 이상을 이곳에 가져와 주요 도시에 대한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탄광, 건설회사, 콘크리트 공장 등 산업 기반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와 아브디브카 주변에서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솔레다르, 바흐무트, 안드리브카 지역에 대한 공세를 펼쳤는데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진일퇴의 전투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인근의 파블리브카와 오피트네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